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추운 겨울이 언제 다 지나가나 했는데 벌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맞아요. 지나고 벌써 또 3월이 다가서고 있어요. 새해 다짐을 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새해 다짐 기억하시나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또 봄이 오니까 새 학기도 있고 또 계절도 바뀌니까 다시 좀 다짐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여서 그런지 또 봄꽃, 특히 저는 벚꽃 좋아하거든요. 작년에는 또 컨텐츠로 벚꽃 촬영도 갔었는데 맞아, 갔었잖아요. 맞아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올해는 또 벚꽃이 언제 피는지 기대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질환이 좀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네. 해요. 환절기 꽃나루, 꽃가루 날리고 이럴 때 저희도 조심하시라고 항상 영상에 넣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거든요. 네. 증상이 또 다르니까. 계절마다 네, 봄에 생기는 알러지 비염 환자, 뭐 축농증 환자분들이 좀 늘어난다. 아 그래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절마다 고통받는 질환이 다양하죠.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병을 예방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비염이 왜 봄에 악화되는지 또 맞아.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봄이 되면 꽃먼지가 많이 날리게 될 거고. 온도 변화가 아침 저녁으로 급격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막들이 기능이 상실돼서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재채기 가 생길 거고 그에 따른 뭐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 습도의 조절, 외부 요인들뿐만 아니라 내부 요인들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비염이 악화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한방에서는 그 정기와 사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네. 벌써 어려워요. 전기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고 사기는 아까 말했듯이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감염물질 세균들인데 내 몸에 어떤 전기가 떨어지게 되면 사기가 쉽게 침범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고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기의 개념, 면역력을 중점으로 해서 이 비염의 치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비염이 이제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르는 증상인데 코 질환 중에 또 축농증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차이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염 같은 경우에는 그 코 안에 점막이 알러지 상태, 그러니까 과민한 상태가 돼서 외부 온도나 먼지, 항원 자극에 예민해진 상태라 제비염, 콧물, 재채기 같은 이제 과민 반응 형태, 콧물을 조금 내야 될 때 많이 내버리고 그리고 예, 막히거나 예, 조금 내야 되는 상황에서 점막이 너무 과활동해서 붓거나 오버하는 스타일이에요. 염증이 생기는 나대지 마요. 나대는 스타일이고 축농증은 요 코 안에 공간이 넓은데 거기 약간 오목하게 쌓이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콧물이 그득 차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축농증 같은 것도 이런 봄에 꽃가루 같은 것 때문에 더 심해지기도 해요? 네, 염증이 생긴 상황인데 네. 그런 염증이 보통 세균 감염에 생기거든요.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점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콧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무슨 코 막힘이라든지 가래 그리고 염증으로 인한 치통, 두통, 안면통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게 축농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한방에서는 비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네, 한의원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 한약, 침뜸 치료가 기본적인데요. 한약은 그 환자분의 개개인 체질에 맞게끔 아까 말했던 그 환자분의 정기, 면역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뭐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에 따른 한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진찰을 통해서 맞춤 한약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침치료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치료이기 때문에 코 주변의 혈류량 증가, 염증 완화, 과민한 점막을 진정시키는 치료를 통해서 코막힘 재채기, 그 콧물 치료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습 같은 경우에는 그 온열 자극, 숙뜸 효과를 통해서 코 주변 그리고 부비동 여기에 뜸을 뜨는 거예요? 여기에 뜸을 뜨는데 네. 예, 화상이 입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열 자극을 통해서 코 주변에 혈류량 증가를 해주면 붓기가 가라앉고 콧물도 줄고 염증도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면 뜸도 온도 조절이 가능한가요? 네, 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숙뜸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태우는 뜸도 높이를 조절하면 온도가 조절이 되고요. 높게 그렇겠다. 하면 덜 뜨겁겠고. 네, 약간 쿠션을 넣어주면 덜 뜨겁고. 바짝 되면은 더 뜨겁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겠네요. 그리고 요새는 전자뜸이라고 해서 네, 온도를 38도에서 40몇 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뜸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해두고 이런 코 주변에 붙여두면 네, 온열 효과가 그럼 집에서 온팩이나 손난로 같은 거 좀 이렇게 놔도 괜찮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들이 좋은데 여기 콧구멍 옆에 네. 요 볼 주변 네. 여기가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옆볼하고 이마 미간 사이 부비동이라고 해서 코의 안에 빈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부터 코옆 양옆 볼까지 이 부비동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혈액을 도와주는 찜질도 좋고 아니면 코사우나라고 해서 뜨뜻한 물 있죠. 연기 피어오르는 연기를 네. 코에 대고 깊게 들이마시면 네. 그 약간 밥 찌울 때 나는 그거 바쁘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 너무 뜨거우면 화상이 오래됐기 네. 때문에 한 5-60도 정도 네. 네, 뜨뜻한 물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염이 걸려서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근데 그래도 오늘 저희가 비염을 주제로 다룬 이유가 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잖아요. 네.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상생활 속 비염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기존의 점막 촉촉하게 유지하기. 건조하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환기를 피하기,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젖은 수건, 화분,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 40에서 50% 유지하기, 수시로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잘 지키기. 저도 그 습도에 굉장히 유명하대. 예민하고 예민하고 그거 적정 습도 맞추는 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 겨울 그리고 봄까지는 가습기를 계속 돌려야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네, 실내에 가습기 틀어놓으면 정말 바닥이 축축해질 때까지 틀어야 50도 가까이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목 관리에 목 많이 쓰시고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습도에 관리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이제 세탁물, 네, 요것들을 수시로 빨아주셔야 되는데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이제 권장되는 편이고요. 비염을 위한 이제 생활 환경 개선까지 같이 해주셨을 때 이런 치료도 잘 되고 재발도 방지되실 것 같아요. 애기들이 코 세척하는 영상도 많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보면은 시원할 것 같긴 한데 또 하기에는 막상 또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아플까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네네. 아기들도 하는 코 세척이 축농증이나 비염 환자한테도 효과가 있겠죠? 네, 이게 되게 자주 하는데 겁나고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전 좀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한번 익숙해지면은 되게 시원하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코 안에, 뽑아내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되게 막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한번 방법 알아보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올바른 코 세척 방법. 코 세척 전용 용기에 생리식염수를 표시선까지 넣습니다. 상체를 살짝 아래로 숙이고 고개를 45도 정도 돌려서 콧구멍 안으로 생리식염수를 넣습니다. 반대쪽 코로 콧물이 나오도록 하며 남은 식염수로 반대쪽 코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코 세척은 1-2회에서 2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코 세척할 때 그냥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로 하는데 그걸로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생리식염수를 하셔도 되고 그것 가루도 있더라고요. 네, 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녹여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생리식염수가 무겁다 보니까 그거 사야겠다. 네. 갑자기 쇼핑 얘기를 장바구니, 네. 그래서 그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이 기구를 준비하고 이제 그 생리식염수를 이제 코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한쪽 코를 통해서 넣어주고 다른 콧구멍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소리 내야 되잖아. 이렇게 네, 소리를 내주는 이유가 좀 추했나요? 네, 폐에서 공기를 이제 끌어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주면 주변에 있는 이관이나 인후로 들어가는 그 물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코구멍과 콧구멍만 이렇게 통과해주게끔 하거든요. 네. 소리를 내주시면서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외에도 코 세척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이거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약간 병을 얻어갈 것 같아요.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자고 하는 건데 세균 감염이 되면 오히려 더 문제겠죠. 그래서 기구 소독이라든지 생리식염수, 그다음에 생리식염 그 가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깨끗한 물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아무래도 그 플라스틱 용기 안에 상처가 나면서 그 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좀 재구매 해주셔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염수 아낀다고 냉장고에 오래 두었다가 쓰거나 네,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 세척 시 주의사항. 적당한 온도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리식염수가 입으로 나왔다면 삼키지 말고 뱉어야 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지 말아주세요. 코 건강을 지키려고 코 세척을 했는데 다른 병을 얻어가시면 안 되니까요. 주의사항 꼭 지켜서 세척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코 세척의 핵심이 코 안에 있는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코 안에 붓기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한방에서도 그런 코 세척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 스프레이입니다. 비염수라고 해서 스프레이 형태로 칙칙 눌러가지고 코 안에 뿌려주면 코 안에 이제 붓기도 가라앉고 먼지도 씻어낼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3, 4번 정도 뿌려주면 코가 뻥 뚫리면서 시원해지는 효과도 그럼 있어요. 그럼 그 약국에서 파는 비염 스프레이랑은 또 성분이 다른 거죠? 네, 약국에서 파는 스프레이는 그 비점막의 충혈을 제거하는 네, 스프레이라서 이제 코 안에 있는 혈관이 수축되면 코가 뚫린 효과가 나는데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효과가 없어지고 만성적으로 붓기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스프레이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스프레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아서 하시면 되세요. 그럼 한방, 이, 네. 비염고는 바르면 좀 화해요? 비염고? 네. 비염고는 약간 화합니다. 비염고는 연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기 전에 면봉을 통해서 이렇게 코 주변에 발라주면 체온을 통해서 녹거든요. 그게 코 안으로 싹 퍼져 내려가면서 그 건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약제 효과를 통해서 염증이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코가 막혀 있거나 재채기를 많이 하는 게 줄어들 수 있죠. 너무 사고 싶어. 오늘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스프레이도 화한가요? 스프레이는 아주 화하진 않는데 네. 약간 이제 박하나 세신 같은 약재가 들어가서 살짝 이렇게 그 목캔디 먹은 것처럼 코가 뚫리는 느낌은 있으세요. 그럼 비염고나 비염수는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 한의원에서? 네, 이게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약품이기 때문에 예, 약국에서는 만날 수 없고 약국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치? 만나려고 아쉽네요. 네. 네.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걱정하세요. 비대면 처방으로 택배를 쏘겠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또 봄철만 되면 이렇게 고민 많으실 거예요. 코 막히시는 분들 많으시죠? 콧물 나오거나 이 비염, 충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비슷한 두 질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날씨 한방. 비염과 충농증은 원인과 동반되는 증상의 차이가 있어요. 생활습관에 작은 변화만 주어도 비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코세척 도구들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으니 청결에 신경 써주세요. 한의원에서 천연재료로 제조된 비염고, 비염수를 처방받을 수 있어요.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항온을 피하는 거고요.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해서 코에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코세척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비염수나 비염고를 통해서 코에 질환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면 건강한 계절을 보내는 데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배웠으니까 병원에 안 가고 자가치료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내원에서 확실하고 빠르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의 날씨 한방!